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이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서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은 또 어떤 이야기 나눌 수 있을지 간단하게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저는 성지연이고요. 지금 저기 GSD에서 그 Master of Urban Planning, 그래서 도시계획 석사 과정 밟고 있고, 1년 딱 1년 차 마치고 지금 이제 여름에 인턴 때문에 그 이제 뉴욕에 있습니다. 와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학사는 뭐 어떤 거 하셨나요? 제가 학사는 경영을 했고, 경영학인데 이제 그 금융, 그러니까 파이낸스 집중해서 하다가 그게 좀 약간 저하고 안 맞는다는 생각이 있어가지고, 이제 그 사실 도시 쪽으로 갈지 아니면 건축 쪽으로 갈지 고민하다가 건축 디자인을 한국에서 또 석사를 갔어요. 그래서 이게 두 번째 석사인 거예요. 그렇게 될 근데 거예요. 첫 번째 석사 때 처음에는 그 건축 디자인 되게 재밌고 뭐 이거저거 시도해보고 했는데, 근데 이제 그 스튜디오 수업 듣고 좀 이제 뭐 저도 너무 이제 정보 없는 상태에서 그 가서 좌충우돌 좀 약간 하다 보니까 약간 흥미가 떨어지더라고요. 그리고 좀 아무래도 제가 너무 이제 디자인은 너무너무 디테일한 거에 몰두를 해야 되는데, 좀뭐 이게 사회적인 뭐 이야기나 이런 것도 저는 항상 하고 싶다고 느꼈기 때문에 그걸 놓지 못하고 도시 쪽으로 다시 한번 튼것 같아요. 와, 대단하시네요. 백그라운드가 그러면은 전혀 다른, 어떻게 보면 디자인과 대척점에 서 있는 숫자를 다루시는 그런 작업을 하고 계시다가, 그 다음에 이제 커리어 팟을 확 바꿔가지고, 그것도 보통이 아닌 건축을 석사를 하시고, 그 다음에 스케일 업 해가지고, 사실 파이낸스 하시는 그런 퍼스펙티브가 좀더잘 녹아낼 수 있는 게, 도시 쪽도 사실 이야기할 수 있는 게 건축부 디자인보다는 좀더 합리적이고 수용 가능한 그런 이제 사유 방식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그런 것도 있습니다. 한국에서 석사를 하셨으면, 건축학 석사를 하셨으면 건축학 학사 하는 거랑 분위기가 약간 다를 수도 있거든요. 예. 예를 들면 한국 같은 상황에서 학사 같은 경우는 스튜디오가 딱딱딱 있고, 어떤 디자인을 하면서 그 커리큘럼에 맞춰가지고 필요되는 그 소양들을 닦는 게주 목적이고, 석사는 한국의 건축학 석사랑 미국의 건축학 석사 혹은 유럽의 건축학 석사랑 다르거든요, 느낌이 약간. 그래서 네. 어떻게 보면은 약간 한국에서 건축학 석사도 건축을 처음 공부했으면은 조금 다른 방식의 학습이 될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그런 것도 한번 조금 여유를 남겨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건축학 석사를 했다는 거, 그러니까 한국에서 건축학 석사를 했다 혹은 미국에서 내가 건축에 대한 디그리를 받았다는 의미는, 이제 사람마다 다 의미가 다를 수 있겠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건축적인 사유 방식을 할수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가령 건축가들이 갖고 있는 장점 중에 하나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되게 홀리스틱하게 포괄적으로 어떤 개념을 상정하고, 이 개념들을 설명할 수 있는 여러 도구들, 뭐 조형적 도구라든지 공간적 도구라든지 아니면 사회적 도구들, 이런 것들을 이제 디자인이라는 그러니까 방법론을 통해 갖고 뭔가 이렇게 사람들이 어떤 변화를 촉구하는 그런 공간을 만든다던가, 그런 어떤 이제 어떤 그 비헤비어들을 디자인하는 훈련들을 할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건축을 한 친구들이 뭐 다른 쪽 디자인을 하거나 다른 쪽 일을 했을 때도 그 사유 방식의 도구들을 갖고 되게 훌륭하게 다양한 일들을 하는 것들을 제가 되게 많이 봤어요. 저도 사실 엔지니어로 일을 하고 있고, 그리고 뭐 디자이너로서도 일을 할 경우도 있고, 근데 결국에는 이 사유 방식이 제가 봤을 때 건축가의 힘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미국에서 일할 때도 너 건축가 나왔어 하면은 되게 애들이 부러워하더라고요. 왜? 뭐가 부러운데? 이건 제 후배 중에 그 시각 디자인 쪽 전공한 미국에서 한 친구가, 형, 건축하는 사람들은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건축하는 사람들은 뭐 되게 이런 것도 할수 있고 저런 것도 할수 있고 되게 다양하게 한다고 하면서 되게 부러워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깨달았죠. 아, 그래. 내가 학교 다닐 때 스튜디오 시간에 배웠던 것들이
진짜 막 우리 괴롭히는 것 같고 맨날 밤을 패가면서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해나가는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 보니까 아, 그 사유 과정들이 결국엔 문제 해결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떤 도구들로 어떻게 이제 쭉 끌고 나가느냐에 대한 논리 구조를 체계를 만들어 나가느냐에 대한 이야기였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건 사실 도시뿐만 아니라 모든 그 우리가 설득 이론을 그러니까 어떤 논리를 통해서 설득을 하는 과정의 어떤 프로세스를 디자인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래서 건축학에 대한 제 개인적인 생각을 좀 말씀드렸고 그리고 지금 그러면은 질문이 또 하나 있는데 그러면 파이낸스를 하시고 그 다음에 건축 석사를 한국에 하시고 지금 한 1년 정도를 이제 그 얼반 디자인 쪽에 하고 계시는데 어떻습니까? 어떤 그 변화, 어떤 그 감정선의 변화가 어떻게 있는지 내가 이거를 좀 깨달았고 이거를 조금 더 하고 싶고 하는 그런 어떤 본인만이 겪었던 독특한 백그라운드에서만 나올 수 있는 그런 목소리가 좀 있는지. 네네, 그, 저는 사실 그 GSD 오기 전에 되게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왜냐면 여기가 좀 약간 그냥 플래닝이 되게 프랙티스 베이스고 되게 그리고 네이버후드 스케일에서 커뮤니티 인게이지먼트 하면서 약간 사회 봉사처럼 이렇게 하는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되게 현장 중심이고, 그리고 미국 컨텍스트를 좀 많이 알아야지, 그거에 대해서 좀 편안하게 느끼고, 그리고 사람과 이제, 일하는 게 좀, 뭐랄까, 그런 걸 편해해야지 되게 이 과정, 전체 과정을 즐길 수, 있는 것 같았어요. 저희도 이제 두 학기 동안 스튜디오를 했는데, 물론 건축 스튜디오하고는 많이 다르지만, 그래도, 내가 무슨 아이디어를 내서 거기에 이제 논리를 쌓아서 스토리를 더 입히고 이제 사람들을 설득시키는 과정은 다 비슷하다고 보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좀 약간 힘들었던 부분은 이제 너무 이제 사람들의 의견을 계속 들어야 되고 좀 이제 그 사람들하고 이렇게 막 부딪혀야 되는 게좀 약간 개인적으로 좀 성향이 내성적이어가지고 좀 그게 안 맞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와중에 이제 Urban Analytics 수업을 이제 하나 들었는데 저는 그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그 Spatial Analysis 수업을 듣고 내가 이쪽으로 좀더 많이 파봐야겠다. 예, 네, 그래서 지금은 좀 약간 그쪽 취중 해가지고 커리어도 이제 알아보고 네, 그러고 있어요. 근데 확실히 이게 학교마다 분위기도 너무 다르고, 그리고 건축보다 플래닝이 훨씬 더 되게 외연이 넓은, 뭐랄까, 외연이 넓은 직업이라서, 뭐, 예, 제가 경험한 거는 이렇지만, 또 다른 학교 친구들 들어보면은, 도시 계획하는 친구들 들어보면은, 또 분위기가 되게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건 참고하셔서 예. 지금 하고 생각하시고 계신 프로그램 이름이 뭐라고요? MUP요. 그러니까 얼반 디자인보다 얼반 플래닝 쪽이 좀더 가까운네요. 네. 네, 그건 그럴 수 있습니다. 충분히. 네. 저도 그 제가 MIT 센서빌 시티랩 있을 때그 랩이 이제 그 어반 플래닝 쪽 디파먼트 프로그램에 속해 있었는데 디자인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쪽 이제 플래닝 쪽으로 박사하거나 뭐 깊게 가는 친구들은 정통적인 방식으로 가는 친구들은 주로 하는 업무들이 뭐냐면은 옆에서 이렇게 보면은 주 정부랑 그렇게 통화를 많이 하더라고요. 아, 네. 뭔가 되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디자인이라기보다도 되게 폴리시 드리븐 한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 것들을 뭐 네. 리서치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약간 디자인 리서치보다 약간 사이언티픽 리서치 쪽에 좀더 이렇게 무게중심이 확실히 가 있는 것 같아요. 플래닝 쪽은. 하지만 어반 디자인 쪽은 사실 건축에서 그렇게 크게 다르진 않다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랜드스케이프 건축 이거를 좀더 도시적인 관점을 더 바라보는 것 같아서 만약에 도시 쪽 디자인 쪽 스튜디오를 들었으면 좀더 자유도가 물론 교수님 따라 다르겠지만 자유도가 좀더 높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말씀해 주신 이제 두 번째가 아니지. 그리고 이제 메인으로 말씀해 주신 토픽이 저도 굉장히 관심 있는 토픽인데 이제 우리가 그쪽으로 그러면 좀더 포커스를 해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저는 그렇습니다. 이게
좀더 거시적인 관점에서 제 전문 분야의 어떤 렌즈를 관통해서 지금 하시는 영역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 과거에는 사실 경험이라는 데이터가 제일 중요했거든요. 경험이라는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럴 거야, 저럴 거야. 사실 우리가 어떤 수학을, 그러니까 수체계를 이용해서 정량화한 것들은 뭐 역사, 우리 인류 역사와 동일하게 같이 가지만, 이것들을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경험적으로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사실은. 예. 그러다가 이제 도구가 발달돼서 데이터를 더 명시적으로 모을 수 있는 도구들이 발달하고, 이것들을 프로세스하는 이퀘이션들을 이제 하나둘씩 개발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컴퓨터라는 도구를 통해 가지고 이제 우리 같은 일반 사람들도 그러한 도구들과 어떤 그 컴퓨터 뭐 그냥 정량화 시킬 수 있는 이런 수학들, 이런 체계들, 이런 것들 손쉽게 접근해서 이제 할수 있게 되는 거죠. 좀 제가 길게 얘기했는데, 이 히스토리를 아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제가 이렇게 항상 티칭을 하고 같이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은, 그래야지 이게 정확히 우리가 어떤 이 도구를 어떤 식으로 어떻게 극대화해서 활용할 수 있냐에 대한 이제 시작을, 그러니까 생각을 할수 있는 시작을 할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점프를 확 해가지고 또 이야기를 나눠 보면은, 이제는 우리 디자이너들도 어떤 폴리시를 하시는 분들도 그냥 디자인 데이터가 이렇게 나왔대, 이 데이터가 이런 것들을 가리킨대라고 하는 일반화된 것들을 그냥 의존해서 그렇대라는 이런 카더라를 통해서 하는 게 아니라, 실제 디자이너들의 의지를 갖고 이 데이터들을 직접적으로 디자인 도구 혹은 폴리시 메이킹하는 도구로 활용할 수 있는, 이제 그 정도 접점이 가까워졌다는 그런 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에서 세상에서는, 이제 앞으로도 웃기다, 하여튼 지금 당장의 세상에서도 데이터와 자유로운 건 사실 없고, 이 데이터를 얼만큼 내가 원하는 부분들에 맞게끔 마이닝을 할수 있냐, 데이터를 프로세스할 수 있냐가 사실 굉장히 중요한 이슈고, 현업에서도 지금 뭐 뉴욕 계신다고 하니까 현업 가서도 사실 가만히 보면은 다 주먹구구입니다. 다 주먹, 그냥 엑셀 가지고 그냥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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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가지고 하는 수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수준을 좀더 넘기 위해서는 본인처럼 이렇게 약간 어떤 확실한 어떤 의지와 호기심, 뭐 이런 것들, 심장이 뛰는 부분들을 찾아가지고 좀 집중적으로, 좀 스페셜리스트, 지금이야 스페셜리스트겠지만 앞으로는 그렇지도 않을 겁니다. 네.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떤 준비를, 어떤 전략을 어떻게 갖고 계신지 같이 한번 이야기 나눠볼 수 있을까요? 아, 제가 뭐 구체적인 거는 아직 계속 그 매일매일 이제 일하면서도 바뀌고 또막뭐 미팅 한번 들어갔다 나오면 또 바뀌고 약간 그렇긴 한데 제가 약간 되게 좀 약간 깨달음을 얻었다거나 할까 그런 거는 이제 이번 학기 그러니까 스프링 세메스터 그 파이널 리뷰 때 저희가 이제 막 데이터 갖고 와가지고 막뭐 우리 프로젝트를 되게 셀링했어요. 그래서 막어이 넘버가 막 되게 좋고 막 되게 좋은 인디케이터고 막어 그래서 우리가 강점이 있다. 그래서 저희는 되게 차근차근 많은 노력을 연구를 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주장을 펼쳤는데 크리틱이 조금 약간 되게 다 디자인에서 오신 분들인데 약간 fancy 너무 그러니까 뭔가 number dropping 하고 막 데이터 갖고 하는 건 fancy 하고 막 약간 이런 거부감이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좀 약간 되게 불평 불 그러니까 불합리하게 필요 이상으로 약간 이게 평가절하 당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근데 제가 그 이제 데이터에 대한 완벽한 이해가 있으면은 아 그런 게 아니라 뭐 그러니까 디펜드를 좀더할수 있었을 것 같은데 되게 그어 모르겠어요 그 노력한 거에 비해서는 데이터에 대한 데이터셋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완벽한 이해를 갖고 있지 않고 그리고 막 어디서 다운받아서 하고 막 이런 거여가지고 막 그런 공격이 들어왔을 때 되게 어좀 약간 주춤주춤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생각을 하는 거는 이번 되게 근 미래에는 좀 약간 뭐랄까 도시 관련 데이터들을 좀 많이 되게 많이 찾아보고 많이 이해하고 그런 게 지금 짧은 단기 목표예요. 그리고 지금 일하는 곳에서도 지금 클라이밋 그 체인지 그 갖고서 뭐
되게 그 포캐스트를 만들어내는 뭐 그런 알고리즘을 디자인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관련 데이터도 많이 보고 지금 네. 그 약간 질문에 대한 답이 아니, 정확히는 아닌 것 좋습니다. 같은데. 너무 네. 재밌는 아이디어를 떨궈 주셨는데, 첫 번째는 데이터에 대한 완벽한 이해는 사실 존재하지 않습니다. 네. 데이터에 대한 완벽한 이해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일단 먼저 말씀드리고, 그리고 몇몇 데이터를 보는 그 프린시플들이 있어요. 그리고 모든 데이터는 사실 노이즈가 엄청 많이 끼어 있어요. 모든 데이터들은. 그래서 결국 우리가 하는 거는 노이즈 안에서 그러니까 데이터 안에서 노이즈를 제거하고 시그널을 이제 확보하고 시그널을 해석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도 이제 또 많은 이제 또 재밌는 단어가 들어가죠. 해석한다. 그러니까 해석한다는 것 자체가 이게 이제 literally 1대1로 이걸 매핑한다는 게 아니라 해석이라는 거는 분명히 거기에 이제 많은 쉽게 얘기를 들면 화성에 그 큐리오시티를 보내서 사진을 딱 찍나 우리는 이 사진을 해석한단 말이죠. 네. 그럼 이 사진을 해석할 때 지질학자가 해석하는 방식이 있고요. 뭐 기후학자라든지 천문학자 이런 사람들이 해석하는 논리 구조와 도구들과 그들의 어떤 그 지향점이 분명히 명확하게 다 있어요. 근데 어쨌든 동일한 사진 갖고 해석하는 거야. 네, 이런 예를 일단 먼저 말씀드리고, 그리고 모든 데이터는 다 바이어스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어느 조직에서 이 데이터를 컬렉트했느냐에 따라서 그거에 대한 필터를 우리는 한번더 넣고 들어가야 돼요. 가령 예를 들면은 코카콜라에서 컬렉트한 데이터가 있어요. 그러면은 주로 이 데이터들은 이제 저희도 그걸 컬렉트하고 그걸 프로세스하지만 결국에는 클라이언트의 돈을 받기 때문에 클라이언트의 의도를 안 녹일 수가 없어요. 예. 네. 그러면 대부분의 그 이제 되게 좀안 좋게 얘기하다가 또 어쨌든 걔네들한테 유리한 쪽으로 데이터가 컬렉트가 될 수밖에 없고 해석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항상 그 데이터의 어떤 주체가 누가 컬렉트했고 예를 들면 주 정부에서 컬렉트해도 사실은 바이어스가 껴 들어갑니다. 주 정부에 대한 어떤 그 바이어스가 들어가기 때문에 데이터를 딱볼때 살짝 이렇게 째려보면서 너는 출처가 어디니? 예를 들면 이런 거지. 누가 나한테 조언을 해주는데 그 사람이 조언해주는 그 단어와 문장이 갖고 있는 의미를 이해하기 전에 이 사람의 백그라운드 먼저 그 밑에 깔아놔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이 조언을 100% 우리가 그 말뜻을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거랑 비슷한 겁니다. 네. 네. 데이터는 어떻게 보면 좀더 나의 것의 어떤 수치화된, 그러니까 물론 정량적인 퀀티피케이션, 퀄리피케이션 둘 다를 다룰 수 있지만 결국에는 정량적인 그 형태로 일단 표시가 되거든요. 디지털 문서로 그걸 데이터라고 하기 때문에 어떤 몇 가지 프린시플들이 머릿속에 딱딱딱 생각이 났고 그다음에 이제 어떻게 이제 크리틱을 받았고 어떤 목표였고 또 우리 친구가 어떻게 프레젠테이션을 했는지 나는 이제 그 자리에 없어서 잘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 제가 데이터를 활용하는 방법을 좀 설명을 드리면은 우리 디자인 도메인에서 우선은 가장 좋은 게 그러니까 데이터를 다 빼세요. 데이터를 다 빼요. 데이터를 싹다 빼버리고 그다음에 이제 사람마다 다를 수 있겠지만 저는 프라블럼을 먼저 찾거든요. 문제점을 먼저 찾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문제점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어떤 그뭐 컨셉이 될 수도 있고요. 토픽이 될 수도 있고요. 어쨌든 전체를 관통한 하나의 키워드, 하나의 센텐스를 찾아내는 거 일단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예. 뭐 이거는 문장을 다 그러니까 데이터를 다 빼고 되게 팬시한 뭐 메소드 다 빼고 그냥 그렇잖아. 기본적으로 내가 어떤 사람한테 어떤 아이디어를 전할 때다 소거해 버리고 한 단어 한 문장으로 이거를 표현할 수 있어야 돼, 일단은. 그게 핵심이 돼야 돼, 일단은. 이거를 흔히 얘기해서는 이제 뭐 데이터 과학에서는 하이퍼터시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가설을 세운다. 그렇죠? 그러면은 이 가설을 하나 딱 세워놓으면은 이 가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어떤 생각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서브 생각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서브 캐러리가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러면 걔네들을 또 마치 마인드맵처럼 또 그려보는 거야. 넣어보는 거야. 그럼 이게 과연 내 아이디어를 잘 서포팅하나? 강화시키냐? 아니면 약화시키냐? 약화시키면 왜 약화시키냐? 강화시키면 왜 강화시키냐? 이런 아이디어들이 나오겠죠. 그러면 이 아이디어, 그러니까 메인 하이퍼터시스, 그러니까 메인 그키 퀘스천을 가지고서 이 다음 단계로 디벨롭을 해보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또 키워드를 대보는 거예요. 데이터 다 빼는 거예요. 코딩 다 빼는 거예요. 무슨 아이디어 다 빼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누군가에게 얘기를 할 때, 어떤 아이디어를 전달할 때, 뭔가 이렇게 설득을 할 때, 그러면 이제 계속 이런 과정들을 통하면은
이제 여러 가지 각도로 볼수 있겠죠. 어떤 내가 이걸 디자인하는 사람의 어떤 각도로서 이걸 장악을 어떻게 내가 이거 아이디어를 장악해 나갈 것인가. 아니면 이거를 반대 입장, 크리틱하는 입장에서, 혹은 이거를 받아들인 주 정부 입장에서, 혹은 이거를 사용하는 사용자 입장에서. 그래서 여러 가지 퍼스펙티브로 이런 것들을 계속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물이 하나 있으면은 이렇게 저수지가 있으면 여기 앞에 내 논밭이 있단 말이야. 곡괭이로 파가지고 이 수로들을 만드는 거야. 어떤 게 효율적일까? 아, 이쪽으로 가게 되면 뭐 여기에 어떤 뭐 이제 특정 물을 더 요구하는 나무들이 있을 수도 있고, 여기는 그늘이 좀져 있으니까 아무래도 뭐 약간 이렇게 햇빛이 강한 쪽에는 수증기가 더 많이 일어나고 나뭇잎들에게 더 많은 영향을 미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좀 이렇게 마이크로 미시적인 관점에서 보면, 예를 들면, 그러니까 저는 이런 식의 논리를 펼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왜 이쪽에 수로를 냈는지에 대한 그 모두가 합의할 수 있는, 모두가 합의하지 않더라도 나는 여기다가 왜 수로를 이렇게 넣는지에 대한 그 리즈닝을 하는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것들 쭉 하다 보면은 나도 모르는 특정 답에 도달할 수 있어요. 예? 이거는 방법을 찾는 방법이죠. 솔루션, 하이파테시스는 있는데 솔루션을 찾아나가는 방법이야. 여기서 내가 세 개가 될지 두 개가 될지 나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 방법들을 계속 이터레이션 하다 보면은 이쪽으로 간단 말이죠. 이런 방식이 있고, 또 다른 방식이 뭐냐면 내가 하이퍼테시스가 있고 어디로 골 드리븐 할지에 대한 포지션이 명확하게 있어. 여기서 어떻게든 이걸로 끌고 가는 거예요. 컨벌리 시키는 거야, 이쪽으로 이렇게. 아니면 내가 암묵적으로라도 얘기는 안 했지만 사람들한테 이쪽으로 할 거야라는 그런 게 있거든. 디자이너들은 어떻게 보면 역설적으로 그런 것도 있어. 나 이거 먼저 만들 거야. 만들 걸 만들어 놓고 그 뒤에 논리를 만드는 사람도 되게 많거든요. 나쁜 건 아니에요. 또 이런 방식들도 있으니까. 근데 어쨌든 가설을 세우고 컨셉을 잡고, 아까는 되게 서카스틱하게 찍어보면서 이렇게 컨버지 시켜나갔다고 친다면, 이렇게 지금은 하나에 내가 딱 목표가 있는 거야. 여기에 대한 가장 올바른 목표. 그럼 여기에 도달하기까지는 과연 어떤 방식으로 이걸 도달해야 되는지에 대한 어떤 그 논리를 디벨롭을 하는 거죠. 여기서 코드 데이터 다 빼요. 그래서 이걸 먼저 생각을 하세요. 이게 딱 되면 그 뒤부터 내가 여기서 여기까지 논리가 왔을 때 이제 그 가운데에 이제 그 점핑, 논리적으로 점핑하는 부분들을 과연 내가 이거는 이제 처음과 끝을 완성해 놓고 가는 케이스긴 하지만 이제 그 전의 케이스도 마찬가지고 이걸 좀 편하게 합시다. 첫 번째 방법론은 하다 보니까 그룹핑이 되는 거, 솔루션들이. 두 번째 방법론들은 내가 이 솔루션이라는 부분들을 확신을 갖고 가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첫 번째가 두 번째가 됐던 간에 어떤 그 논리들의 어떤 그 마일스톤들이 있고, 이 마일스톤들에 도달하기까지 이제 이제 그 부분을 지금 엔지니어링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한 부분, 큰 맵이 그려져서 한 부분을 딱 줌인한다고 봤을 경우에 내가 여기서 여기까지 간다고 했을 때, 이것들이 맞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는 거야. 내가 세운 가설들이 맞는지. 어떻게? 데이터로 한번 해석을 해 보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들을 나열해가지고 이거를 맞춰가는 방법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이 도시에는 젊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네. 트렌드로 봤을 경우에. 그리고 가족, 그러니까 뭐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사는 가족들은 점점 없어지네. 이건 명확한 트렌드잖아요. 명확한 트렌드. 이거는 내가 어떤 데이터를 넣는데 이 데이터가 이 트렌드를 서포트하지 않아 라고 했을 경우 이 데이터를 해석이 잘못된 거예요. 이 데이터가 직접적으로 설명하지 않거나 이 데이터가 인다이렉트리 다른 거를 설명해서 이렇게 서포트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들에 대한 이제 매니지를 해야 되는 거야. 릴레이션십들을 찾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머칭 시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죠? 근데 어떤 의미로 보게 되면은 이게 좀더 거시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이게 단기적으로는 인류가 그러니까 가족 단위의 어떤 그 사람들이 줄지만 이게 더 넓은 의미로 보면은 이게 줄지 않고 하나의 패턴이었던 거야. 그리고 준게 아니라 좀더 광역적으로 보면 이게 살짝 움직였다 왔다 돌아오는 이런 패턴이었었던 거야. 이런 것도 분명히 있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주로 학생들이 주로 쓰는 방식들은 약간 이런 방식들도 있어요. 일단은 그건 잘 모르겠는데 일단 이런 데이터가 있다 그래서 데이터를 찾아봤어. 그래서 막 매핑을 해보고 막 트레이싱을 해보고 막 올려봤어 막 이렇게. 예. 이건 어떻게 보면 아까 첫 번째 방법이랑 비슷한 거. 일단 난잘 모르겠는데 이 도시가 우리가 드론을 띄워서 비행기를 띄워서 보면 피지컬 인프라스트럭처 보이겠죠. 하지만 이거 수치적 레프레젠테이션 어떤가라는 관점인 거죠. 그래서 마치 매핑, 그러니까 지도를 그려놓고 거기 위에다가
어떤 뭐 이코노믹 릴레이티브한 어떤 그 데이터들 다 매핑을 했어요. 그럼 이거는 경제적 레프레젠테이션이 되는 거야. 그렇죠? 아니면은 뭐 파이낸스적인 데이터를 매핑을 해서 어쨌든 원래 그 친구가 쓰고 있는 데이터들은 그 파이낸스 데이터면 거기 파이낸스 데이터다 하더라도 거기에 그 포지셔닝 인포메이션이 들어가면 다 GIS로 분류될 수 있어요. 어쨌든 지오그래피컬 인포메이션이 들어가면 그때부터 디자인적 리프레젠테이션 할수 있다는 거야. 포지션 정보만 들어가면 그게 되게 아름다운 건데 이 데이터에 어쨌든 간에 그렇게 보면은 같은 도시다 하지만 이거를 뭐 경제적으로, 환경적으로,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어떤 이모셔널한 매핑을 할 수도 있고요. 그러면 같은 지도지만 다르게 나온단 말이야. 그럼 이것들에 대해서 가르치는 지향하는 바가 뭔가라고 해서 이것들을 데이터들의 코릴레이션 확인하면서 뭔가를 깨달아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봐보세요. 다시 좀 정리를 할게요. 이거 다 이해하고 계시죠? 충분히 이 정도는. 어떤 뭔가를 할 때, 우리가 뭔가 아이디어를 전달할 때, 아이디어를 개발할 때, 이 시작점이 있고 끝점이 있다고요. 혹은 끝점이 없다도 시작점이 출발로 쭉 가면서 뭔가 컨버지가 되면서 뭔가 아이디어들이 그룹핑이 되면서 이제 뭔가 이제 단단해진다는 거죠. 그럼 그 중간중간 단계들이 있고 이것들을 데이터 다 빼는 거예요. 어떤 논리에 다 빼는 거예요. 거기 안에서 어떻게 개발, 그러니까 아이디어들이 디벨롭 되는지에 대한 키워드랑 방향성도 대충 적어질 수 있다는 거죠. 이거는 그냥 논리적으로 납득하면 되는 거예요. 이건 예. 어떤 뭐 속된 말로 학위도 필요 없고 백그라운드도 필요 없고 데이터도 필요 없고 코드도 필요 없고 그냥 이건 사람이 생각하는 방식이야. 사유 방식이야. 기본적으로.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데이터라든지 어떤 이런 파라메트릭한 서프로세스라든지 이런 것들 들어갈 때는 줌인에 한번 해결하지 말려. 줌인으로 들어가서 해서 거기서도 마찬가지 내가 다른 거 모르겠어. 여기서 이 핵심이 이거야. 이 퀘스천이야. 우리 여기만 포커스할 거야. 이 문제만 다룰 거야. 이 문제들을 이런 성향들이 있기 때문에 난 이런 데이터들을 매핑을 했고 이건 좀 직접적으로 혹은 이 직접적인 데이터들이 직접적으로 연관성이 안 보이기 때문에 얘네들을 가지고 제3의 데이터를 또 만들고 또다 가리키는 어떤 제3의 데이터들을 가져와가지고 이제 프로젝션 하는 거죠. 데이터 시각화숍을 들으면은 진짜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콜로라 맵이라는 게 있거든요. 런던의 콜로라 맵.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거. 막 죽어나갔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왜 죽어나가나 해가지고 보니까 막 해서 보니까 결국에는 뭐냐면 이 사람들이 가깝게 그 있는 우물 물들을 떠서 먹었는데 이 우물들이 콜로라에 이제 컨타미네이트 있었던 거죠. 오염돼 있었던 거죠. 예. 그러니까 결국에는 콜로라에 걸려서 죽는 사람들의 덴시티와 이 우물 특정 우물들의 크로지스트 그러니까 이 가까운 거리 릴레이션십이 코릴레이트하다는 거지. 이게 이제 검증이 되면서 이거는 이제 크리틱하는 사람이 이거는 그냥 납득하고 안 하는 개념이 아니라 팩트야 그냥. 예. 이건 좋은 예입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되게 스트릿포워드하고 되게 좋은 예인데 이런 식으로 직접적으로 해석하는 게 있고요. 전혀 다르더라도 사실 우물이랑 코로나랑 누가 이걸 같다고 생각하겠어요. 그때 당시 사람들이. 근데 그때 당시 입장에서는 전혀 다른 팩터인데 이게 코릴레이트하다는 거지. 이 팩터를 발견하는 거야. 그럼 여기서 또 우리는 받고 디자인적인 프로세스를 녹인 다음에 또 스텝업을 하고 이런 식으로 가져가는 거거든요. 아니면은 이제 완전 스트롱한 코릴레이 그러니까 너무나 뻔한 것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나무가 많으면 공기가 맑다. 이거는 초등학생도 아는 코릴레이신데 이게 아닌 걸 수도 있고 이게 더 강화시킬 수도 있고 아니면 특정 나무 집단에서 그런 게 발현된다는 걸 이야기할 수도 있고 아니야. 오히려 이런 자연과 그 인간이 만들어낸 그 아티피셜 그 스트럭처가 어떻게 조화됐을 때좀더 이게 더 좋아라는 걸또 프로브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아니면 이거를 프로브하는 게 아니라 아니라고 거짓됐다고 이제 그죠? 거짓됐다고 프로브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것들은 그러니까 사유의 도구인 거야. 예. 데이터라는 거는 우리가 이거를 해석을 할 때도 이제 크게 또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제가 항상 말씀드린 게첫 번째는 가장 너무나 명확한 거는 스태티스티컬하게 접근하는 거지.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이거는. 스태티스티컬하게 접근하는 게 1차적인 접근 방식이에요. 예. 그럴 수밖에 없어. 예. 왜냐면은 수를 가지고 통계학적으로 그 인류의 역사의 천재들이 만들어 놓은 수많은 기법들을 동원해서 한다는 건 너무나 기본적인 다이그노스 하는 거죠. 처음 갔을 때 피폭파 하는 거죠. 아주 기본이 엑스레이 찍고. 근데 이것들을 해놓은 그러니까 이쪽에 꼭지가 계속 이제 발전하는 거, 산이 계속 올라가는 거. 또 하나는 뭐냐면 이 데이터들 도시적 관점에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친구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어떤 수치가 나왔을 때 이거를 파이낸스적인 관점으로 볼거 아니에요. 우리 같은
잘 모르는 사람들은 와 높다 이거 잘될것 같아 사자 주식을 사자 땅을 사자 아파트를 사자 이지만 이 시그널을 보고 전문가들은 레이어가 몇개더 있어요 아 이거는 오히려 이 뒤에 어떤 시그널이 나올 그 시그널입니다 경험적으로 갖고 있는 거야 데이터들을 그런 것처럼 내 도메인에서만 볼수 있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건축 데이터라든지 도시 데이터 랜드스케이프 데이터들이 그 데이터 전문으로 하는 그 데이터 과학자들이 볼수 없는 것, 그러니까 이 사람들만 의존해서는 안 되는 게 뭐냐면, 이 사람들은 말 그대로 통계학적 기술적인 관점으로 보는 거고, 도시라든지 이제 이런 도메인에서 그 경험치에 의해서 그걸로 프로젝션 했을 경우에만 보이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두 개를 동시에, 두 개의 도구를 동시에 가져가야 돼요. 그래서 그런 방식들도 있다. 요약을 하면, 아이디어들을 쭉 개발해 나가는 방식들이 있고 이것들의 논리를 쪼개서 들어가서 그러니까 되게 날로우 다운해서 되게 스피시픽하게 되게 사이언티픽하게 들어가야 돼요. 되게 디자인적으로 막 이렇게 막 브로든하게 들어가면 안 되고 되게 과학적 어프로치를 해야 되고 이것들에 대해서 이제 할 때도 이제 하이퍼터시스가 있고 이 가설들을 프로브해보고 내 스스로도 내가 아니라는 걸 인정할 수도 있어요. 데이터가 이렇게 안 나오면. 만약에 이걸 나오긴 한다면 인다이렉트한 방법으로도 계속 바운더리를 쳐봐야 돼. 마치 눈을 감고 방의 사이즈를 보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아, 여기 가고 있구나. 계속 바운더리를 쳐보면서 전체 그림을 잡았을 때딱 치고 들어가는 이제 데이터라는 도구를 활용해가지고 재료를 활용해가지고 그런 방법들이 있다. 그런 걸 이제 말씀드렸고 그리고 이제 데이터를 딱 봤을 경우에도 두 가지 과학, 그러니까 데이터의 통계학적 측면과 통계학적 파사드와 그다음에 우리 전문 도메인 도시 데이터를 볼때 파이낸스적 관점에 파이낸스 하시는 분들이 보는 관점이랑 뭐 경제학, 이코노믹, 뭐 도시, 랜드스케이프, 건축 하는 사람들이 해석이 다 다를 수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근데 해석이 다르면서 틀리냐? 아니, 인사이트의 깊이와 농도가 다른 거야. 다 일리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정말 불씨도 있을 수 있겠지. 그런 것들 이제 우리가 마치 데이터에서 노이즈를 제거하고 시그널을 확보하는 시그널을 포착하는 것처럼 그런 이제 해석들도 우리가 또 다시 인간이라는 그 경험적 프로세스와 지식이라는 어떤 데이터들을 바탕으로 또 프로세스하고 이게 계속 연속되는 거예요. 이터레이티브한 프로세스.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한 거, 답은 없다고. 데이터를 명확한 해석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건 존재하겠지. 얘는 엑셀 찍어보니까 이 패턴 나서 얘는 90%의 확률로 암이야. 뭐 이런 거는 가능해. 이 정도 수준은 가능하겠죠. 근데 우리가 다루는 데이터는 뎁스는 이렇게 낼로우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서피스 레벨. 네. 정말 그 도메인 너우리지가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 게 아, 저도 이제 회사에서 뭐 이거 한번 분석해 봐라. 회사에서 새로운 인덱스를 개발하고 있는데 그 구형 버전하고 신형 버전하고 어떻게 다른지 너가 다 매핑을 해봐가지고 아 뭔가 좀 인사이트를 뽑아내라고 하는데 아 사실 제가 그 미국 지리는 정말 잘 약간 감각이 없어가지고 뭐 약간 되게 뭐 이렇게 다른 것 같기도 한데 그거를 일일이 다 줌인해가지고 도시별로 보고 이런 게 되게 약간 감이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 좀갈 길이 멀구나 이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것도 놓고 보면 오히려 친구가 장점일 수도 있어요. 바이어스가 없잖아. 그냥 말 그대로 그 데이터만 아, 놓고 보잖아. 예. 네. 내가 도시에 가서 진짜 왜 확실히 서부랑 동부랑 중부랑 다르거든요.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수치적으로 어떤 지역적 컨텍스트를 데이터화 시켜갖고 매핑 시켜놓으면 그건 똑같고 그 안에서 그러니까 모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사람을 그릴 때도 이걸 추상화를 시켜놓으면 졸라맨처럼 나잖아 머리 몸통 알죠 요거 이게 사람의 이센스예요 이게 토폴로지란 말이에요 이센스란 말이에요 이것만 갖고 있으면 다른 동물과 비교할 수가 있어요 네 다리로 걷는 거두 다리 뭐 공룡처럼 새처럼 다르단 말이에요 이센스만 갖고 있으면 비율이라든지 이런 커넥티비티를 보면 확실히 나온단 말이죠 근데 이제 만약 그것만 놓고 볼 거면 친구한테 유리할 수 있어요 좀 그쪽으로 더 끌고 가면 유리할 수 있어요 왜냐면 난 바이어스가 없어 근데 만약에 저처럼 이렇게 여러 지역을 살아본 사람들은 이렇게 심지어는 그 공기 느낌까지도 나죠. 예, 우리 저도 한국에 있는 사람들 아실 거예요. 서울 냄새, 부산 냄새 다르잖아. 다다 냄새도 다르고 그런 어떤 인간이니까 느낄 수 있는 이모셔널한 부분들이 있단 말이야. 아, 내가 강원도에 왔어 하면은 그 기분과 상쾌한 어떤 그런 환경을 느끼면서 뇌에서 호르몬도 분비될 거고 그러면 그것들이 호르몬이 내 피를 타고 쫙내 온몸에서 느끼는 이런 것들까지
인간이 느낄 수 있는 퍼셉션까지 이렇게 고려를 한다면은 또 다른 차원의 이야기겠지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전략에 대한 이야기예요. 항상 내가 뭔가 주어졌을 때 이것들을 내가 어떻게 다뤄내서 어떤 식으로 해서 이것들을 나만의 컬러로 녹여서 이거를 요리해가지고 이제 대접을 할 것인가, 내 음식들을. 이게 어떻게 보면 내 실력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데이터의 어떤 딱 특징만 놓고 봤을 경우에는 차이가 없을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올것이 그걸 데이터 그걸 컨설브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다음 이걸 네. 해석하는 입장에서도 내가 이런 쪽에 특징이 있기 때문에 난 이쪽으로만 파고갈 거야. 어떻게 보면 친구는 파이낸스 이쪽으로 이제 할 얘기가 많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항상 NJ 채널 통해서 얘기하는 게 그거잖아. 내가 얘보다 이거를 좀더 이렇게 더 잘해를 증명하는 게 아니라 난 얘랑 이렇게 달러를 증명하라고. 예. 그래서 친구가 어떻게 보면은 도시 디자인을 하건 플래닝을 하든 요즘 가장 클라이언트들한테 사실 중요한 거는, 제 친구들 리얼스테이트 하지만 다 결국엔 숫자거든. 결국에는 막 보이지만 결국 사인을 할 때는 이게 몇 퍼센트나 이게 이윤이 있고 마켓 사이즈가 어떻고 다 이런 거거든 사실은. 어쨌든 이제 꼭 그쪽으로 끌고 갈 필요는 없지만 거기서 트레인된 어떤 시각과 언어들이 있을 거라는 거죠. 파이낸스 쪽. 그것들이 어떻게 디자인과 화학 반응을 낼수 있고, 사람들은 디자인과 그 파이낸스랑 다르게 보지만 이게 같다는 걸 증명해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예. 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뭐 디자인을 어떻게 함으로써 사람이 건강이 달라질 수 있어요. 되게 중요한 이슈거든요, 사실 요즘 같은 그런 시대에서는. 그렇다고 하면은 굉장히 큰 코릴레이션이 있는 거예요. 과거처럼 야 지금 다 똑같지, 이게 아니라는 거지. 그런 것처럼 어쨌든 내가 갖고 있는 그동안 내가 그냥 뻔한 뭐다 하는 이야기니까 해서 치부해 뒀고 서랍 깊숙이 넣어놨던 그런 것들을 꺼내서 보면 이게 엄청 비싼 물건이 될 수도 있었거든요, 시간이 흘러서. 그게 엄청난 경쟁력이 될수 있기 때문에 저는 항상 그런 식의 아이디어를 스타트하다 보면 정말 나만의 유니크한, 나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이 나와요. 그래서 네. 그런 쪽을 조금, 그런 쪽의 시각을 항상 켜놓으라는 거지. 거기에 너무 네. 옮길 필요 없고. 네. 그렇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럼 뭐 이야기 다 끝난 건가요? 질문. 아니요, 저뭐 질문을 또 주시면 제가 더뭐 얘기할 수도 있고. 그러면은 앞으로 어떻게 학습을 하고 싶으신지에 대한 이야기를 한 마지막으로 나눠볼까요? 네. 뭐 저는 제가 요즘 그 관심 있게 보는 거는 이제 뭐 저기 그 이미지 프로세싱을 해가지고 그걸 이제 데이터로 변환한 다음에 어떻게 또뭐 도시 그 정보들하고 그게 관계를 갖는지 뭐 그런 거 되게 이제 흥미롭게 지켜보고 있는데, 예를 들면 저희 이제 그 MIT 콜스 저는 듣지 않았지만 제 친구가 들었던 것 중에 그 구글 뭐 스트리트뷰 이미지를 다 다운을 받아서 그거 이제 되게 세그멘테이션 머신러닝으로 이제 세그멘테이션을 다한 다음에 그게 미국의 그 존, 그 존닝하고 어떤 연관성을 갖는지 그게 프리딕트 할수 있는지 어떤 존닝인지 뭐 이런 실험 같은 걸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재밌다. 그 데이터 자체를 되게 그 뭐랄까 러한 레벨에서 그 뭐지 수집하고 그 1차 가공하는 게 되게 신선하게 저는 와닿더라고요. 항상 그 프로세스된 데이터만 쓰다가 그런 걸 직접 보고 나니까 그래서 네 단기적으로는 그쪽 이제 셀라 이미저리하고 그냥 그거 이제 이미저리 프로세싱 머신러닝을 통한 이미저리 프로세싱 이런 요기를 좀 공부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그건 전혀 팬시하지 않고요. 그 저도 제가 2016년도 때 했던 작업들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다 구글 스트리트뷰 다운 받아가지고 세그먼트 해서 그 뉴머리컬리 전환해가지고 기존에 있는 데이터들이랑 코릴레이션 찾는 거는, 그거는 제가 무슨 말씀 드리고 싶은 거냐면 다 그건 도구들이에요. 도구들 계속 발달될 거고, 그 도구들을 가지고 내가 무엇을 만드냐가 중요한 거예요, 사실. 어떤 그 이제 그 사람은 존잉이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식의 아이디어가 필요하다는 거죠. 가령 내가
망치랑 못이 있어. 어떤 사람은 그거 가지고 계집을 만들고, 어떤 사람은 진짜 뭐 아름다운 목조 건축을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도구랑 이제 도구의 특별히 이제 네, 더 이상 말안 하겠습니다. 하여튼 도구를 하여튼 잘 활용하는 거는 중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리모트 센싱이라는 게 있어요. 리모트 센싱이라는 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리모트 센싱 말 그대로 그거죠. 갈수 없는 곳을 사진 찍어서 분석하는 거예요. 그것도 아주 오래된, 지금 아까 얘기한 그것도 컴퓨터 비전도 정말 오래된 이제 학문이고, 리모트 센싱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리모트 센싱은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뭐 달, 뭐 화성, 금성 가진 못하지만 멀리 사진 찍는 거죠. 아니면 저기 아마존 열대 우림이라든지 막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그 GIS에서는 리모트 센싱이라는 컨셉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같이 한번 좀 공부를 해보시면은 내가 이 도구들을 가지고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에 대한 고민들을 좀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하버드 MIT 이쪽 커뮤니티에 이제 있으면서 그냥 약간 이제 또 하나 들었던 것 중에 뭐냐면은, 이게 되게 정말 학생들한테 도움이 되는 수업이 있고, 정말 이렇게 약간 약 파는 수업들도 솔직히 좀 많아. 막 이렇게 아예 난 얘기 되잖아. 그냥 좀 얘기 되거든. 아, 그런 것들도 많고, 그 다음에 이게 그러니까 알려지진 않았는데 와 진짜 무릎을 치는 그런 수업들도 되게 많고, 근데 저는 오히려 이제 그런 쪽에 좀 관심이 많이 있으시면은 저는 그냥 CS 수업을 들으라고 말씀드립니다. 컴퓨터 사이언스 수업을 들으라고. 좀 페인풀한데 그쪽이 좋다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건데, 사실은 그렇잖아. 안 그러면은 그냥 엔드 유저 입장에서 하는 거면 그건 좀 다른 퍼스펙티브이긴 한데, 지금 벌써 생각이 안 왔습니다. 지금 어디까지 근데 말씀드리고 어느 부분 어떻게 해야 될지. 아니 이건 차라리 비디오를 끄고 이제 녹화를 이제 저희끼리 할 얘기를 할때 말씀을 더 나눠도 좋을 것 같고,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저도 개인적인 생각이, 그쪽에 저도 이제 종사하고 있는 입장에서 학생들의 질문을 받아보면은 무슨 영향을 받았는지 알 수가 있거든요. 저도 그렇지만, 그래서 어쨌든 요약을 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도시라는 어떤 유형적 혹은 무형적인 어떤 컨테이너가 있고, 그렇죠? 이것들을 이제 수치화시켜서 뭐 전기 에너지를 얼마큼 쓰냐, 어떤 파퓰레이션이냐, 수치화시켜서 데이터를 만들어, 이것도 레프레젠테이션 한 거죠. 그 다음에 인간이 그 도시에 딱서 있어서 360도 또 봤을 때 사진을 찍을 수 있겠죠. 이것도 내가 이 도시 안에 들어가서 보는 또 하나의 레프레젠테이션이라는 거야. 딱 이것도 데이터 형태가 다르지. 이거를 이제 벡터 데이터, 라스터 데이터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GIS 할때 벡터 라스터 있는 이유가, 벡터는 다 숫자 데이터라고 보면 좋고, 라스터 데이터는 다 이미지 데이터라고 보시면 좋아요. 숫자 이미지, 그 외에 다른 데이터가 있나요? 다른 데이터 형태가 있나요? 아직까지는 없어요. 3D도 다 2D 이미지로 전환할 수 있고, 3D도 벡터로 전환할 수도 있고요. 소리도 다, 시그널도 다 들어가요. 거기 그 숫자로 기록이 가능하고. 사실 엄밀하게 따지면 이미지도 숫자예요. 이미지도 숫자예요. 컴퓨터 비전, 그러니까 백사이드에서 이제 하는 것들은 다 숫자로 전환해가지고 숫자의 관계성들을 가지고 특정 숫자를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컴퓨터 숫자밖에 사실 계산할 수가 없어요. 어쨌든 그런 식의 도시라는 것들의 형태를 어떻게 수치적으로 특정 프레임에, 예를 들면 경제학적 혹은 환경적 프레임에 놔서 수치적 레프레젠테이션에서 우린 그걸 읽어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이 조타를 하는 사람은 어쨌든 인간이란 말이야. 내 의지가 들어가는 거고. 그래서 그것들 어떻게 활용해가지고 도움을 받아서 누구나 합의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만들어내냐에 대한 경험들. 그런 것들은 사실 제 생각에는 이거는 거의 무한의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역, 니은, 디귿, 리을, 가나다라, ABCD부터 Z까지 해가지고 이 단순한 캐릭터 갖고 문자를 만들고 이 문자 갖고 무한의 글들을 만들어낼 수 있잖아요. 비슷해 보일 수는 있겠지만. 그런 느낌이라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할 때, 다 정복해야지라기보다도 항상 무게중심을 잡고 내가 필요한 부분도 선택적으로 들어가 돼. 여기서 덩굴째로 계속 뭐가 딸려 나오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면 쭉 한번 깊게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고. 이거 설치할 때 depth first라고 그러는데, 딱 걸리면 쫙 들어갔다가 나오고. 이 반대의 대척점에 있는 게 breadth first, 그러니까 너비거든요. 그러니까 얇게 넓게 하는 거야. 그거보다도 하다가 한 군데 딱 잡히면 그걸 집중으로 들어가서 한번 풀리 이머시브하게 들어가가지고 확 경험한 데또 나와보고. 저는 이 방식을 좀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얇게 넓게 하는 거는
독이 될 수도 있어요. 여기 왜냐면 잘못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상한 얘기를 하는 케이스도 되게 많은데 차라리 그냥 한 분야 쭉 깊게 들어가서 이 분야까지는 어느 정도 느껴보고 나오는 거지. 네. 그런 식으로 학습을 해보는 거를 조금 추천해 드립니다. 그래서 어쨌든 하버드 MIT 커뮤니티에 있으니까 거기 있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도 다 들어보시고 수업도 들어보시고 하면은 저변 확대에 좀 도움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저기 이제 링크드에 있는 이제 연락을 주셨는데 거기에서 초창기 때 이런 질문 이런 게좀 궁금하다라고 했던 이야기들은 저희가 다 이야기 나눴나요? 큰 가지로는? 네, 뭐,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제 스스로 대답해야 될 부분은 제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진짜 CS까지 다 배우고, 막 진짜 그 백엔드까지 내가 그걸 다 해야 될지, 아니면 그냥 프론트엔드 쪽에서의 그 뭐랄까 툴 같은 것만 유용하게 쓸수 있어도 되는 건지, 제가 약간 그런 게 감이 안 잡혀서.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전 솔직히 그렇게까지 들어가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면 영역이 다 되거든. 예. 영역이 다 되기 때문에 그것까지 하려면 사실 엄청난 말도 안 되는 에너지 소비해서 들어가야 돼요. 그러려면은 전혀 다른 두 개의 전공을 내가 이과와 문과의 극단적인 전공 두 개를 타야 되는데 에너지 소비가 만만치 않겠죠. 그러면은 그래도 이제 요즘 같은 시대에서는 어느 특정 뎁스까지는 알아야 일단 이게 대화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런 거야. 건축가라는 게 과거에는 굉장한 전문가였습니다. 진짜 장인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한 분야에서 깊게 이제 알수 있는 사람이었는데 20세기 산업화 전 세계적인 어떤 인간 인류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에너지의 효율이 극대화되고 막 이러면서 이제 모든 게다 스탠드화 되죠. 그러니까 스탠들라이제이션이 되면서 정규화가 되면서 그렇죠. 이렇게 이제 편만하게 이렇게 펼쳐지는데 이런 상황에서는 건축가가 완전 제너럴리스트 역할을 해야 되거든요. 과거처럼 스페셜리스트 역할하면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너무 전문화돼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히려 요즘의 건축가는 그냥 사실 코디네이터에 더 가깝거든요. 코디네이터. 나 이런 생각 드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좋지? 해서 막 심지어 회사에서도 사실 뭐 밑에 분들이 다 하시지 위에 분들은 뭐 마우스 클릭 그런 펜 요가 선 하나 안 긋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뭐뭐 뭐 이렇게 각도에 따라 다 달라질 수 있으니까 근데 앞으로 데이터가 계속 이렇게 이제 중요해지면서 이런 이슈들은 계속 일어날 거라는 거죠. 근데 제가 이건 지금 녹화를 할까 말까 고민하는 그런 키워드인데 발생되는 문제가 이런 단계에서 발생되는 문제가 뭐냐면 내가 모르는 영역을 상상으로 이해해가지고 이제 척할 때부터 문제가 발생되거든요. 저는 그 지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과연 어디까지 척을 해야 되냐 지점이 있거든요. 근데 오히려 우리가 디자인을 했어. 근데 나 우리 같은 경우는 잘 모르기 때문에 구조 기술사한테 맡길 수 있죠. 구조 네. 기술사한테 맡길 때는 척을 안 한단 말이야. 왜냐면 그쵸. 무너지면 큰일 나니까.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게 뭐또 재료로 극복 안 되고 뭐 다른 쪽으로 극복이 안 되면 디자인을 살짝 수정한단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적절한 포지션인 거죠. 근데 이 데이터라는 거는 크리티컬 시스템에 적용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척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래도 상관없긴 없어요. 어쨌든 디자인적으로 하는 뭐 코에 걸면 코걸이, 귀걸이면 귀걸이기 때문에. 근데 그게 어느 정도 선이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됩니다. 선도 있고. 또 제가 이런 경우도 되게 많이 봤어요. 학생들이랑 질문을 받으면은 자기가 이렇게 배웠대요. 이렇게 확신을 갖고 이야기하는데 제가 봤을 때 누가 봐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잘못된 정보들이 계속 전파가 되면서 그 학생들이 먼저야. 그 배우는 사람들이 먼저야. 그렇잖아요. 그런 것들이 되게 많이 일어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이제 몇 가지 사례들을 들어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은 저도 그 바운더리를 명확하게 알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예. 한번 고민을 해볼 지점인 거고 앞으로 이제 미래의 어떤 그 전문가가 될 입장에서는 근데 제가 한 가지는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가지. 내가 이런 질문을 하도 많이 받고 이런 그 엣지에 서 있으니까 2023년도가 그 엣지거든요.
그 엣지에 쭉 내가 제 생각에 2010년도부터 시작한 것 같아요. 이런 척들이. 왜냐면 2010년도 빅데이터 붐 한번 불고요. 2010년도 때, 물론 그 전에 2012년도 때또 이제 머신러닝 붐이 불었는데, 한국은 너무나 뻔하겠지만, 뭐 미국도 마찬가지겠지만, 이세돌 9단이 이제 엑소랑 바둑을 두면서 그때부터 이제 막 갑자기 그 전문가라는 가운드를 딱 입고 나와가지고, 이제 막 얘기, 그 전까지만 해도 저 같은 사람들은 진짜 속된 말로 개무시당했거든요. 근데 갑자기 빅데이터랑 이런 쪽이 다른 쪽에서 빵빵 터지고, 그쪽으로 국책 사업들이 나오고, 그다음에 기존에 있는 사람들이 그쪽으로 옷을 갈아입고, 나와가지고 전문가 행세를 하면서 갑자기 저 같은 입장에서는 뭐지? 옛날에는 상놈 취급하다가 지금 갑자기 그 옷을 입고 나와서 자기네들이 전문가처럼 코스프레를 하면서 잘못된 정보를 막 주고 있는 그거가 제가 그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엔젤 채널을 시작을 해갖고 2018년도부터 정보를 막 풀기 시작한 거거든요. 왜? 학생들을 계몽시키면 사회가 바뀝니다. 그 사람들이 5년 뒤, 10년 뒤 전문가로 올라오고 그 사람들이 20년 뒤에 정책 결정자, 교수 이런 자리에 올라가거든요. 그때까지는 버텨야 돼요, 어쨌든 간에. 그 엣지에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제 그런 관점에서 제가 이런 질문들과 상황들 계속 부딪히면서 계속 고뇌하면서 딱한 가지 명확한 거 답을 하나 딱 찾아냈어요. 딱 하나. 되게 쉬운 단어로 말씀드리면은 저 사람이 데이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때저 사람이 코딩을 하나? 코딩을 해봤나? 전 이겁니다. 데이터에 대해서 막 이야기하지만 엑셀로 프로세스한 사람 되게 많아요. 계산기 갖고서 아니면 어디 무슨 프로그램 써가지고 하는 사람 되게 많습니다. 이건 넌센스입니다. 제 입장에서 보면은 제 입장보다도 앞으로 이게 편만하게 펼쳐서 전문가들 입장에서 봤을 경우에는 약하는 것밖에 안 보여요. 그렇게 보면 좀 극단적인 비유 지금 되게 세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 반대 지점도 저는 얼마든지 서포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친구한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코딩을 공부해봐라. 코딩을 공부해보면은 어떤 걸 공부하게 되냐면은 데이터를 다룰 수밖에 없어요. 숫자 데이터. 네. 그리고 코딩을 공부하다 보면은 데이터를 다루고 이해하고 뭐 심지어는 뭐 여러 가지 그런 라이브러리들이 있어요. 뭐 텐서플로우라든지 넘파이라든지 뭐 사이킹런이라든지 판다스라든지 이런 라이브러리를 사용하는 것까지도 좋아요. 이런 라이브러리를 직접 만들어 보라고는 얘기 안 하겠어 내가. 만들어 보면 그 안에서 어떤 그 이제 어떤 수학적 이퀘이션이 코드로 구현될 때 어떤 오퍼튜니티가 있어서 엔지니어들이 어떻게 이것들을 트윅을 하면서 디자인 툴로서 더 쓰여 활용될 수 있을지에 대한 것까지는 느껴보라고 내가 말은 안 하겠어. 하지만 최소한 이런 도구들을 활용하면서 아, 여기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읽어내면 되고 아, 이렇게 트윅을 하면 되는구나 수준까지만 하면 된다는 거죠. 이 수준이 높은 수준이 아니에요, 사실은. 높은 수준이 아닌데 저도 제 후배들 중에서도 그거 관련돼 가지고 옷을 갈아입고 이제 하는 일하는 친구들이 몇명 있는데 항상 얘기해. 코딩 공부해라. 계속 발목 잡는다. 네 계속 언제까지 그럴 수, 계속 발목 잡을 거예요. 예.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거 하나 공부해 놓고 딱 하면 그뒤부터 재밌거든. 재밌어요. 데이터 프로세스하고 얼마나 재밌어. 네. 아, 얜또 어떤 놈일까 한번 옷을 벗겨보는 거지. 이쪽으로도 벗겨보고 엑세이도 찍어보고 막 여기에다 담갔다고 떼보고 그러고 보면 막 실체들 여러 모습들을 보일 때마다 재밌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금은 이제 그런 엣지 단계예요. 엣지 단계이기 때문에 지금 자라나는 여러분들이 코딩을 공부하고 실제 데이터를 다뤄보고 하면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고인물들과 경쟁할 필요가 없습니다. 네, 경쟁이 안 됩니다. 사람들이 옵니다. 도와달라고. 그렇게 요약을 하면 되고 좋을 것 같아요. 다른 쪽으로 뭐 CS 백핸드, 프론트핸드, 라이브러리 짜보고 여기까지 안 해도 돼요. 하면 돼요. 근데 내 대답은 뭐냐? 최소한 코딩은 해라. 그래야 대화가 됩니다. 대화가 안 된다니까요. 예. 네. 그러니까 이런 거 똑같은 거. 나는 뉴욕을 관광지 책으로 보고 다큐멘터리 혹은 뉴스로 본 사람과 뉴욕에서 한 10년 살았어. 아, 10년 살고 거기서 뭐 술도 먹고 친구랑도 뭐 수다도 떨고 뭐 연인과 헤어져요부터 보고 관광지도 걸어보고 맛집도 찾아가 보고 이상한 집 말도 안 되는 돈 내고 먹고 나오기도 하고 이런 경험들을 한 사람과 두 명이 딱 대화를 붙여놓잖아요. 그러면 대화 안 돼요. 예. 네. 둘중한명 답답해 죽습니다. 누가 죽냐면 뉴욕에서 사는 사람이 답답해 죽어요. 왜냐면 이거 알아야 되는데 이걸 모르는 거야. 근데 이 사람 모르죠. 당연히 옷을 갈아입고 대충 수영을 글로 배웠으니까, 사랑을 글로 배웠으니까. 이렇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코딩을 공부해서 데이터를 이제 직접 학습해 보면 이제 이 포지션에 서 있을 수 있다는 거지. 경쟁하는 게 아니고 그때부터는 고인물들과 그렇게 가시라 전략을 드립니다. 아, 너무 감사합니다. 예. 제 의도가 오역 없이 네. 네네네. 크게 얘기했는데 저이 비디오를 보고 쟤 뭐야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저도 그 입장이랑 동일하고요. 저도 그 입장 지지합니다. 지지하고 그리고 저도 그 선상에 서 있었다가 열심히 공부한 해가지고 사람이니까 저 너무 미워하지 말고요. 예. 노출이 되다 보면 장단점이 있습니다. 예. 네. 그러면은 오늘 대화 너무 즐거웠고요. 일단 그럼 녹화를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